자, 계속해서 187쪽. 오케이. 대아파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하겠습니다. 자, 잘안 보여서 여기 옆에다가 다시 써놨어요. Before you read 파트고요. Tom, I can't find Toby. Can you help me? Tom, 난 찾을 수 없어. 토비를. 토비 못 찾겠어. 너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Sure, 물론이지. No problem. 문제 없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어. I'm going to check. 내가 확인할 예정이야. Outside. 어디? 바깥을. 내가 바깥을 확인해 볼게.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I'll go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Oh, here he is. 이게 토비겠죠? 여기 토비가 있구나. 토비 찾았네요.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 예상한 곳인지, I can't find.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토비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너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요거. Can you help? 바꿔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 집어넣어 추가해서 쓸수 있죠. 오케이. 너는 내가 토비 찾는 거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지금은 너나 도와줄 수 있겠니 말인데요. 당연히 뭘 도와달라는 얘기겠습니까? 토비 찾는 거좀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sure 바꿔 쓸수 있는 거 있고 no problem. 자, 여기 요청했죠. 여기 나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들이는 표현들. 그다음에 미래 표현 보이죠? I'm going to check. 내가 확인해 볼 예정이다. Outside. 그래서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Tha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번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거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동의하기. That's a good idea 나왔죠. That's a good idea.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I go with you. 뭐 여기 또 미래 표현 보이죠. 내가 너랑 같이 갈 거다. Oh, here he is. 여기에 그가 있구나. 여기에 그가 있구나라는 표현은 어순이라고 하죠. 단어의 순서가 일반적인 어순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 어순은 뭐였는데 원래 단어를 놓는 순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어떤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can이 두번 나오고 있죠. I can't, 물론 여기 not이 있지만 I can't find Toby 할 때도 있고 can you help me 할때 있는데 각각 다른 can이라는 거 이미 눈치챘죠. 이 can은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여기에 I can't find는 I can't find Toby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m not able to find 토비로 바꿔 쓸수 있죠. I'm not able to find Toby. 나는 토비를 찾을 수가 없어.의 능력의 캔이고요. 나 can't 넣어서 할수 없다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an you help me는 이건 요청이죠. 요청. 요청 몇종 세트였습니까? 요청 3종 세트였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그다음에 아참 4종 세트 좀 미안합니다. 4종 세트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 다음에 뭐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없으니까 Are you able to help me가 아닙니다. 이건 Are you able to help me가 아니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이고 여기 can은 요청이고 여기에 can't는 무능력이고요. 능력이 없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with 토비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help A with B라는 수거. Can you help me with Toby? 또는 뭐 여기에다 또 붙일 수 있는 건 토비 찾는 것 이렇게 넣을 수도 있으니까 Can you help me to find 뭐 토비 또 쓰기 힘들 귀찮으면 힘 이런 거. Can you help me to find Toby? Can you help me to find him? Can you help me with Toby? 이런 것들을 너는 내가 토크를 찾는 것, 토비를 가지고 있는 나를, 토비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토비 찾는 것, 전치사 with 뒤에 명사를 쓰든지, to 뒤에 동사원형을 쓰든지,
Can you help me to find him? Can you help me with Toby? 자, 그랬더니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표현이죠. Sure, 뭐 sure라든지 뭐 of course 이런 것도 되고요. 뭐 물론 yes 이런 것도 있겠죠. Yes, sure, of course. 그다음에 no problem. 뭐 no problem도 가능하고 또뭐 why no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안 되겠어? 도와주면 되겠지. No problem. Why not? Sure, of course. Yes.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는 표현들. Of course, why not? Yes, no problem. 그 다음에 be going to 뒤에 확인하다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미래 계획이죠. 내가 밖을 확인해 볼 계획이다.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이거 상대방의 동의하는 거죠. 뭐, good, great,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이런 표현들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쭉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바꿔 쓸수 있는 건,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reat. Good. 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거기 너무 좀 어색해요. 그래서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정도. That sounds great. Good. Great. 이 정도고요. 이거는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그 자리에 넣기가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하는 표현에서 여기에 얘들은 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상대방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좀 조금 지금 느낌이 조금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대에 대한 얘기는 네가 밖을 확인해 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는 뭐 뜻이 맞냐? That you are going to check 아따 길다 outside is a good idea였습니다. 원래는 이 that은 겉 만드는 데시니까 요렇게 앞만 길어봤자 누가 다가 들어있는 걸겉 만드는 겉 만든다는 얘기는 is이나 that 같은 걸로 바꾸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시 될수 있는 거죠. 네가 밖을 확인해 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That you are going to check outside is a good idea. 이렇게 길었는데 뭐이 문장 전체를 that으로 잡아올 수도 있죠. is로 잡아올 수도 있고요. I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그 다음에 I will go 또 계속해서 위에 거랑 같은 미래 시제인데 이거는 계획을 말하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당장 급하게 생각난 거. 내가 너랑 같이 뭐 전치사 with도 나오고 있죠. 너랑 함께 갈 거다. 찾았으니까 oh here he is고요. he는 토비 대신 왔는데 이 문장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영어 문장의 시작은 누가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가지 질문들을 쭉 늘어놓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he is here였어요. 원래 문장은 누가다? 그가 있다. 어디에? 여기에. 토비 대시 왔으니까 토비 is here였어. 근데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좀 느낌을 살려서 여기에 아 여기 있네. 그는 여기에 있다. 이런 딱딱한 느낌보다는 그는 여기에 있다. 토비가 여기에 있다. 찾았으면 그는 여기에 있다. 토비가 여기에 있다. 이런 딱딱한 느낌의 일반적인 순서 말고 여기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here를 앞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뭐 중2나 중3 때쯤 배우겠지만 이런 문장을 나중에 도치된 문장, 순서가 바뀐 문장이다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뭐 그런 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here he is 얘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토비가 있구나 이런 느낌 하고 싶으니까 히어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보냈다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입니다. 지금 여자의 이름은 모르고요. 여자애는 지금 토비를 잃어버려서 I can't find the Toby 했습니까? 토비를 못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비는 뭐 강아지 이름이거나 뭐 인형 이름이거나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강아지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고양이 애완동물 못 찾겠다. 애완동물 이름은 토비인데
그래서 이제 탐한테 Can you help me? 날좀 도와달라고. 여기에 you는 탐 대신 왔죠. 탐한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했고, 탐은 그 제안을 Sure, no problem. 같은 뜻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막 당연히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해놓고, 저 탐이 밖을 확인해 볼 거라 그랬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자아이는 좋은 생각이겠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가겠대요. 여기에 아이는 여자아이고 유는 탐이죠. 그래서 탐이 발견합니다. 여기에 토비가 있구나.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클래스 카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before you listen 였고요. 먼저 얘기하는 건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일단 남자아이 이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못하겠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도 조동사가 뭐가 있고, 여기도 조동사가 뭐가 있는데, 생긴 건 똑같지만, 뭐, 물론 여긴 not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조동사가 썼지만, 여기에는 능력이었고, 못 찾겠다였고, 여기에는 요청하는 거죠. 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름 부릅니다. Tom, I can't find Toby. Can you help me with Toby? Can you help me to find Toby? Tom, I can't find Toby. Can you help me? 오케이. 그랬더니 볼륨이 너무 작네. 잠시만요. 그랬더니 이제 탐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물론이지. 문제없어. 그런 다음에 계획을 말합니다. 자기가 뭐할 계획이랍니까? 확인해 볼 계획이래죠. 어디를? 밖을. 내가 밖을 확인해 볼 계획이야. 내가 밖을 확인해 볼게.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지. 왜안 되겠어? Sure. No problem. I'm going to check. 어디? Outside. Sure. No problem. I'm going to check outside.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러냐? 이과의 주요 표현인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 다음에 내가 갈 거다 너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That's good. I'll go with you. That's a good idea. I'll go with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톰이 말합니다. 오, 여기에 토비가 있구나. 또 순서를 정상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해놨다 그랬죠? Oh, here he is. Oh, here he is.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대화. 자, 마찬가지 잘안 보여서 밑에 써놨습니다. Listen and speak 1A의 1. 자, 먼저 끊을게 하며 형광펜 예상해 보세요.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Sammy? 아, Sumi. 무엇을 할 계획이니? 방과 후에 수미야. 여자의 이름 수미네요. I'm going to help 다솜 with her mouth. 나는 도와줄 계획이다. 뭐를 가지고 있는 다솜이를? 수학을 가지고 있는 다솜이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다솜이 수학을 하는 거 도와줄 계획이다. 그 다음에 Is it for tomorrow's math test? 그거는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거니? Yes, it is. 맞아, 이러고 있습니다. 남자 이름 안 나오고, 아, 일단 형광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뭐 많이 했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겠죠. 계획 묶기. 그 다음에 after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고,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어딘가에 점이 찍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help. Help A with B죠. 수거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계획 말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for tomorrow's math test?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있다면 It의 여러 가지들 중에서 1번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게 없다면 2번이나 3번이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for 빈칸일 때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점 찍고 S는 왜 있는지 Yes, it is.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죠? 위에도 바꿔 쓸수 있는 거 What are you planning to do도 있었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school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어떤 계획들을 any plans? 그다음에 after school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after school?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 plan이 여기서는 계획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고, 여기 plan이란 단어가 계획이란 명사의 뜻도 있고, 계획하다는 동사의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after school? 너는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니? 방과 후에? 이런 것도 되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school? 계획 묻기, 다양한 표현들. 그 다음에 뭐 after school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뜻이 방과 후에 학교 마친 후에니까 이 지점이죠. 미래 시점. 현재 아니고 미래 과거 아니고 참 미래죠. 그래서 be going to do 계획 묻기 미래 시제고요. 그래서 계획을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I am planning to help. I am going to help. I have a plan to help.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I am planning to help도 되고,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무엇을 한 가지 계획을 계획은 계획인데 뭐 하기 위한 to help 다솜 with her homework. I have a plan to help 다솜 with her math.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Plan이 명사로서 계획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어떤 to help 다솜 with her math. 다솜이의 수학을 도와주기 위한. 그 다음에 help A with B. 전치사 빈칸 문제. 뭐들어 하겠니?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for도 전치사 빈칸 문제. 여기 for가 들어가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것은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전치사 for가 맞죠. 자, 그 다음에 is은 해석하면 이건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1번 인칭 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at로 바꿔 써서 is that for tomorrow's math tes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뭐 대신 왔냐? 네가 뭐 이런 거 대신 왔다고 하면 되겠네요. 다솜이 수학 도와주는 것 대신 왔죠. 그럼 다솜이 수학 도와주는 것은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니, 다솜이 수학 도와주는 것은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니? 라고 묻는 거 맞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다솜이 수학을 도와주다는 help 다솜 with her math죠. 그러면 이건 도와주다니까 도와주는 것 받고 싶으면 to help나 또는 helping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s helping 다솜 with her math for tomorrow's math test? is helping 다솜 with her math tomorrow's math test? 또는 is to help 다솜 with her math for tomorrow's test? 그래서 이렇게 긴 것을 to 부정사나 동명사로 넣은 것 만든 게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쓸데없이 기니까, 앞에서 어차피 한 말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으니까, 다솜이의 수학 도와주는 것은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니, 대신에, 그건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니, 라고 할수 있죠. 앞만 길어봤자 써먹는 게참 좋죠, 이럴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omorrow's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필요한 게 내일 수학 시험이 아니고, 영어에서는 내일의 수학시험이니까 여기 뭐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 소유격이 필요하고 소유격 표현을 위해서 apostrophe s를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다솜이 수학 도와주는 것은 내일의 수학시험을 위한 것 맞니? 그런 거야? 그랬더니 yes, it is. 맞다. 됐습니까? 자, 자세히 살펴보기. 남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여자의 이름은 수미입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수미는 수학을 잘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 남자애가
방과 후 계획을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Do you have any plans after school?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school? 수미. 그때 수미가 다솜이 수학 도와줄 거라고. I'm going to help 다솜. 전치사 주의. With her math. 수미, is it for tomorrow's math test? 네가 다솜이 수학 도와주는 것은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거니? 그랬더니 예, 그래 맞아. 수학 시험 어려워. 다솜이가 어려워해서 내가 도와줄 거야. 자, 여자의 이름 두개 나오는데, 둘이 나오는데, 다솜이는 이 대화에 없습니다. 이 대화의 여자아이는 수미고요. 그래서 내용 파악할 때, 뭐, 수미는 다솜이의 수학을 도와줄 것이다가 맞는 거지. 뭐, 다솜이가 수미의 수학을 도와줄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미가 다솜이의 뭐, 영어를 도와줄 것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헛소리, 맞고 틀렸다는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번 주말에 도와줄 계획이다 아니고요. 오늘 학교 마친 다음에 도와줄 계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일은 수학 시험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 옆 남자애가 계획 묻고 방과 후 계획 물었고 다솜이 도와줄 거고 수학 도와줄 거고 남자애는 그 도와주는 게 내일 수학 시험을 위한 거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얘기하는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먼저 말하는 건 남자아이였습니다. 먼저 말한 남자아이가 뭐 묻기 합니까? 계획 묻기죠. 계획 묻기인데 언제의 계획을 묻습니까? 방과 후에.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 수미 나오죠. 그래서 뭐할 계획이니? 방과 후에 수미야. 준비됐죠? 참 많이 했던 표현이죠. 그래서 listen speak 1A1 남자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언제? After school, 수미.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Sumi? 오케이. 그랬더니 수미의 대답은 나는 도와줄 계획이다. 이런 얘기하죠. 나는 도와줄 계획이야. 누구를? 다솜이를. 뭐를 가지고 있는 다솜이? 그녀의 수학을 가지고 있는 수미를 도와줄 계획이야. 난 수미가 수학하는 거 도와줄 계획이야. 예, 계획 말하기. 그래서 I'm going to help 다솜 뭘 가지고 있는 with her math. I'm going to help Dasum with her math. 오케이. 그랬더니 네 다음 문장은 남자아이가 말을 차리고 그것은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니 그러죠. 네가 다솜이 수학 도와주는 것은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니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전치사 주의하라고 했고, Is it for tomorrow's math test?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주의하고 소유격. 이시 가리키는 건 네가 다솜이 수학 도와주는 것. Is it for tomorrow's math test? 그랬더니 맞다고 Yes, it is. Yes, it is for tomorrow's math test. 그래, 그건 내일의 수학 시험을 위한 것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Listen speak 2A1. 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대화입니다. 먼저 끊어읽기 형광펜 예상. 예지. Mr. Kim is going to clean the English zone this Friday. 예지야, 김 선생님이겠죠. Mr. Kim이 청소할 계획이야. 영어 구역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됐습니까? 그랬더니 is he going to walk alone? 그는 혼자서 뭐 일할 계획이냐는 얘기나 혼자서 청소 잉글리시 전 청소할 계획이니 묻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김 선생님은 혼자서 영어 구역 그런 일을 하실 계획이니 맞아. Why don't we help him? 왜 우리는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아이고 기특한 애들이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얘들은 언제 뭐할 거다 이런 얘기를 내용 파악되셔야 되겠고요. 형광펜 보겠습니다. 자, 이건 마르고 딸겠죠. 그다음에 클린의 여러 가지 뜻과 이 문장에서 뜻이고 뭐 zone 하면 구역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뭐 영어를 하는 어떤 뭐 공간이겠죠.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this Friday고요. 뭐, is he going to walk alone? walk의 뜻이 일하던데. 요거 이 내용상 여기 글의 내용상 walk 대신에 뭘쓸수 있죠.
그다음에 alone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 있다 했고요. alone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건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Yes, why don't we help him? 자, 요거 뭐 하기입니까? 제안하기죠. 제안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help a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왜 우리는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why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엿다 대고 because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why do we help him? 이렇게 했으면 why don't we help him이 아니고 why do we help him? 이면 그거의 뜻은 왜 도와주는 걸까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 그때는 because를 써서 답할 수 있어요. 근데 why don't we니까 because 써서 답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거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또 That's a good idea.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요거는 바꿔 쓸수 있는 게좀 많네요. 내용상 앞에서 했던 것들 쭉또 올려 보시고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be going to, be planning to do 뭐 말하고 딱 미래 계획 표현이고요. clean의 뜻은 여기서는 청소하다라는 동사니까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온거 조건이 맞고 청소할 계획이라고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clean water 이럴 때는 형용사로도 쓰이죠.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zone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역, 영역 이런 뜻이라 했고요. This Friday는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또 시간의 화살표 위에 여기고 미래 시점이니까 이런 표현과 잘 어울리죠. 이번 주 금요일날 영어 구역을 청소하실 계획이야.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Is he going to work? Is he planning to work? 그는 혼자 일할 계획이니?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work는 일하다라는 뜻이고 내용상 여기서 work 꺼내고 뭘 집어넣어도 되느냐? Is he going to clean? 아이고 귀찮다. Eat alone이 말이죠. Is he going to clean the English zone this Friday alon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ork는 Is he going to do it? 이런 걸 바꿔도 되겠죠. Is he going to do it? 또는 Clean the English zone 대신 왔다. 그래서 대동사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대동사 do처럼 쓰였어요. 그는 혼자 작업할 계획이니? 라는 얘기는 혼자서 영어 구역을 청소할 계획이니고요. 자, alone은 뜻은 어찌시로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뜻은 혼자서죠. 어떻게 일할 계획이다? 혼자서. 근데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라 했는데 by oneself 적으면 혼난다 했죠. 그때그때 그때 막해 적으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he가 있으니까 by himself겠죠. Is he going to work by himself? 혼자서 영어 구역 청소하실 계획이니 일하실 계획이니 마저 혼자 하신대. 그다음에 why don't we help him with it 같은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 대신 왔냐? 뭐 하는 것입니까? 영어구역 청소하는 것 대신 왔죠. 그러니까 영어구역 청소하다를 영어구역 청소하는 것 바꾸고 싶은데 전치사 뒤니까 to clean the English zone은 안 되고 뭐만 됩니까? cleaning만 되죠. Why don't we help him with cleaning the English zone? 말이죠. Why don't he help me with cleaning the English zone? 하면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하면 2번 동명사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써서 영어구역 청소하는 것. 그래서 help A with 뒤에 명사가 오면 되는데 A 자리에도 명사, with B 할때 B 자리도 명사인데 동사를 가지고 오고 싶으니까 동명사로 가지고 오면 되겠고 전치사 뒤니까 to 부정사는 안 된다. 그래서 why don't we help him with cleaning the English zone? 이고요. 또는 이 자리에 또 뭐도 됩니까? 청소하는 것 하면 되니까 why don't we help him to clean은 됩니다. 전치사 with이 없을 때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요. 전치사가 없었으니까 why don't we help him to clean the English zone? why don't we help him to clean it? why don't we help him with cleaning it?
두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 Help A with 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동명사로서 처리해서. 그 다음에 Help A to do를 투부정사 명사 대용법을 쓸 수도 있다.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 걸까? 그가 그거 청소하는 것. 투부정사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 Why don't we help him to clean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적으로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니까 일단 동사 원형 마침표는 let's help him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 원형 물음표죠. 근데 동사 원형 물음표 하나 더 있죠. 그래서 why don't we help him? Why don't we help him?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물음표 또 하나 shall we가 있었죠. Shall we help him? Shall 대충 쓰겠습니다. Shall we help him?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이번에는 ing 물음표에서 how about, what about 있었죠. How about helping him? What about helping him? 예, 그래서 why don't we help him? Let's help him. Why? 그다음에 shall we help him? How about helping him? What about helping him? 이 제안하는 표현으로서 이 자리에 대신 올수 있다. 그다음에 help A with B 배운 김에 why don't we help him with it? 또는 뭐 that도 가능하겠고요. 또는 원래대로 의미를 다 집어넣고 싶으면 why don't we help him with cleaning the English John? 또는 why don't we help him to clean the English John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자 that's a good idea 이번에는 일단 그거 괜찮게 들린다 that sounds good이죠 여기 또 that라고 하면 되겠죠 be 동사도 있고 하다시 does도 쓰는 건 없죠 that sounds good 그 다음에 I think so too 이번엔 가능하죠 얘가 뭔가 제안했는데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I think so too라든지 또는 뭐 t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I agree with you 이번에 가능하죠 I agree with you 그 다음에 I agree to your opinion 네 의견에 동의한다 I agree to your opinion I agree with you That sounds good That's a good idea 그 다음에 I couldn't agree with you I couldn't agree 뭐가 있었죠? I couldn't agree 하면 동의할 수가 없다처럼 보이는데 I couldn't agree more가 오면 더 100% 동의하니까 더 이상 동의 안 된다. 이것도 동의하는 표현이라 있고요. I couldn't agree more. 그다음에 너는 그 완전 맞는 말이니까 그말한번더 해도 된다라는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it again. That sounds good. That's a good idea.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표현들 쭉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 봤습니다. 자, 설명이 좀 많았죠, 이번엔? 자, 내용 파악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여자의 이름은 예지입니다. 남자애가 예지 이름 부르면서, 김 선생님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다른 구역 아니고 영어 구역을 청소,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청소할 계획이다. 그랬더니 김 선생님이 혼자서 그 일을 하실 계획인지 물어봤고요. 혼자 하실 거라 그랬고 힘드실 테니까 도와드리자라고. 아이고 기특하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도 기특하네. 좋은 생각이라 그런다.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야야야. 놀러 가자. 금요일 날 학교 빨리 마치고 놀러 가야지. 뭔 소리야? 청소는 웬 말이야? 당연하죠. 이런 애들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애는 남자애입니다. 남자애가 이런 말을 하죠. 됐습니까? 일단 여자애 이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김 선생님이 청소할 계획이다. 무엇을 영어 구역을 언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예지야, Mr. Kim is going to clean. Mr. Kim is going to clean. The English is on. 언제? This Friday. Yeji, Mr. Kim is going to clean the English zone this Friday. 그랬더니 그는 혼자서 일할 계획이니 그래서
Is he going to walk alone이죠? Is he going to walk alone? Is he going to clean the English zone this Friday alone by himself? Is he going to work alone? 그랬더니 yes라고 한 다음에 제안, 왜 우리는 도와드리지 않는 걸까? 도와드리자라는 제안하기. Yes, why don't we help him? Yes. Why don't we help him? Let's help him. Shall we help him? 그쵸? 그 다음에 how about helping him? What about helping him? With cleaning the English zone. To clean the English zone. 그래서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I couldn't 말해보세요 뒤에서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I couldn't agree more. 그다음에 you can say that again. 이런 것들 I think so too.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대아파트 끝내고 문법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오늘 길게 녹화를 못 하겠네요.